잘봐. 국가대표들 이거 지금 제일 못하고 있어. 간단히 죽겠어. 프로 와도 이런 실수 말이에요. 대학교 애들이. 자, 봐봐요. 자, 그 다음에 크로스 점프 잡는 거. 이 타이밍 한번 얘기해 줄게요. 이번 주부에 나는 잘 잡는다. 크로스만큼 잘 잡는다. 자, 이 타이밍 한번 잡아봐요. 오케이. 괜찮아요. 크로스는 생각계층하고 몸의층하고 무조건 필요한 동작이야. 잘하는 골키퍼들 보면 뭐가 빠르냐면 생각이 빠른 거야. 포인트 갈 때 보고 나오면 조금 내려요. 오른발은 안개차도 안 들어와. 왜 안 들어와? 오른발은 차가 굉장히 날고 오기 때문에 왼발은 차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. 이 사람이 차고자 하는 타겟은 다 어딜까? 꼴대일까? 여기일까? 여기지. 그래서 몸을 보고 가면 늦다라는 얘기야. 내가 역방향 안 그럴 만큼만 발사가 나오면서 가는 거야. 불도 어디 막고 나왔어? 이거 알잖아. 이거 저 멀리 있으면 이거 내가 가서 못 막어? 막을 수 있지. 생각의 측을 대서 몸의 측을 가면 이 거리까지 다 나오는데 배운 게 공을 보고 하라 그러잖아.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공 딱 차잖아. 사람이 공보다 빨라? 빠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예측을 하라는 거야. 어떤 예측? 생각의 측을 해서 몸을 좀 가는 거야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빨리 가면 역방향 걸리면 이거 못 가. 그래서 내가 역방향 갈 수 있는 속도로 나와서 땅 차면 여기 오면 다 잤잖아. 아, 가지 말고 다시 내가 똑같이 해보고 요거 일어나야 되니까. 자, 볼 보고 가. 미리 가지 마. 볼 보고 가. 자, 오케이. 헤이 오케이 굿. 다시 나와. 헤이 헤이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야. 여기서 헤이 그렇지. 이해됐지? 네. 오케이. 헤이 뭐라 그랬지? 육방력을 갈 수 있는 만큼 나오랬지. 그렇게 스타트하고 나오면 맞는 거야 그게. 그렇지. 포인트 잡는다. 헤이 2번 90%에서 잡는다. 3번 80%에 잡는다. 4번 70%에 잡는다. 내가 점프했을 때 몇 번일까 생각. 1번 정답이 살아. 자, 2번 정답이 살아. 이건 뭐야? 3번. 어? 3번 80%? 오케이. 내가 볼 때 1번이 정답이냐 3번이 정답이냐면 나는 3번이 정답이야. 왜냐면 100%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. 그걸 왜 해? 내가 80% 잡아도 헤딩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. 자, 80% 했는데 공이 바람 좀 불때 90% 와서 잡을 수 있어 없어? 내가 20% 힘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야. 좀 더 얘기를 잡으라는 거야. 굳이 뭐 여기서 잡지나 말라는 거야. 근데 어떤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제일 높은 지점에 잡아야지 하는 지도자들이 계셔. 근데 그러면 너네들이 김병기 코치님 80%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하고 그냥 85% 잡으면 돼. 실사람인데
그게 정답이야. 알겠어? 100% 작다. 내가 실수하잖아. 그렇게 하고 이거 골목 누구 잘못이야? 골키퍼 잘못이야. 근데 80% 잡아도 그 위에서 헤딩할 선수가 없는데 내가 굳이 왜 100% 잡아? 왜 이래? 그게 정답이야.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? 편안하겠지? 높이 안 잡으니까. 김능진은 뭐가 좋았냐면 진짜 빨랐어. 키가 작아도. 그게 경쟁력이었던 거거든?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. 키가 좀 작지만 캐칭이 좋고 키가 커.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스텝이 좋다 등등 그런 장점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되고 계속 발전시켜야 돼. 자, 오늘 이런 정도 끝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그때 또 함께 하는 걸로.